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정말 덥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갖다 잘못 이뤘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갖다가 한다는 이런 생각에 잠을 갖다가 그래도 푹 자고 왔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방송할 주제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자 이벤트로 2,000명 돌파 기념 구독자 이벤트 선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많이 저랑 식사하기가 좀 부끄러우셨는지 많이 신청을 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오진님과 최재영님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일단은 두 분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조금 완화되면 8월 중에 스시 선명에서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조금 또 딜레이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식사권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벤트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니까 구독자가 2,490 5명인가? 이제 2,5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다음 이벤트는 3,000명 구독자로 해서 세 분을 갖다가 이벤트에, 제가 어떤 이벤트를 할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3,000명이 만약에 넘게 된다고 하면 세 분을 선정하고, 만약에 만 명이 넘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10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만 명이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 제가, 1,000분이 되는 거죠. 1,000분. 1,000분의 이벤트를 갖다가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지고 고마워지는데요. 근데 이 구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삼성벨트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110만 명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10%만 아니 1%만 이렇게 구독을 좀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는데, 그래도 구독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이 오진님이 저에게 이제 문자를 주셨어요. 이분이 스시 식사 신청이요. 삼종지기 섬기는 감사스마일님 항상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좀 나이가 좀 어리신 20대나 30대이실 줄 알았는데 좀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고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 참 신기하게도 이분이 2020년 3월에 저랑 한번 만났습니다. 저에게 집을 의뢰했고 실제적으로 신원동 아파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뭐 아쉽게도 제가 이제 이분 집을 갖다가 이렇게 중계를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이제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웠던지 제가 이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초창기 때부터 제 영상을 계속 보셨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영상이 지금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한 180개 정도 그리고 삼성TV에도 한 100개 이상의 영상인지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계속 보셨는데 이번에 이벤트에 당첨되셔서 저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참 이거를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니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사님이긴 한데 사장님 너무 진실하고 또 저에게 이제 너무 그큰 위로를 갖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장님 같은 분은 부동산을 하게 되면 돈은 많이 못 버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중계는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셨던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저를 만나서 많이 이렇게 집장만도 하시게 되고 또 집장만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행스럽게 또 가격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뭐 물론 오진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저하고 이렇게 맺어졌던 인연들이 당장은 나타나지 않은데 조금 길게 시간이 이분도 지금 제가 보니까 2020년 3월에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올해가 2021년 7월이잖아요. 연락도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잊고 있었고 했는데 어제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정말 에피소드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이분께도 양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모님 성함은 또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진님에 대해서 오늘 짤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분께서는 또 어머님을 또 신원동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간에 저를 만나서 삼성에 들어오시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은, 물론 이제 오진님께서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제 닉네임이 왜 감사 스마일이 되었는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갖다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정말 감사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정말 크게 한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번 큰 실패를 한번 맛보고 난 뒤로 한번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감사라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제가 감사를 제 머릿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인생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스마일이라는 거는 제가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자.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 스마일 맨이 됐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단어보다는 감사 스마일. 어차피 제가 이제 닉네임을 붙인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닉네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감사 스마일이 된 겁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진님, 제가 꼭 8월 달에 스시 선명에서 식사를 갖다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 이제 부동산 상담을 뭐 저에게 해 주시면서 큰 위안을 받는다는 얘기에 저는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조금 더어좀 뭐랄까 좀좀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 좀 상냥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보니까 70대 30으로 남자분들이 더 많고, 여성분들은 30%밖에 제가 구독자 그 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말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제 얼굴 보는 거랑 또 이제 방송에서 얼굴 보는 거랑 좀 다르다, 라는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아무튼 제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고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제 구독자분께서 이제 그 썸네일도 좀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근에 제가 썸네일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일단 뭐 제목란에다가 썸네일도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이 작년에 비해서 또올 초에 비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구독자님들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삼성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든 간에 저에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상담을 최대한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디님, 너무너무 어제 전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저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함에 있어서 성실, 신뢰, 약속, 이세 가지가 제 이제 저명인데, 저는 항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요. 정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쉬긴 하는데, 또 일요일 날도 어떨 때는 또 고객들 또 만남을 또 갖고 있고요. 또 신뢰라는 거는 이게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다는 거는 제가 40년 이상을 이제 살면서 느꼈던 건데, 신뢰라는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마지막에 약속인데, 약속. 신뢰랑 약속이랑 뭐 같을 수도 있는 단어이지만,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만약에 제가 잘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사과를 할수 있는, 약속을 갖다 지키지 못했을 때도 사과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날씨가 엄청 무덥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날씨는 무덥지만 또 즐거운 또 주말이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감사 스마일은 또 오늘 하루도 크게 또 아침에 또 방송을 하면서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조금 좀 풀린다고 하니까,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주말에 날씨가 덥더라도 집에만 또 계셔야 되는 이런 코로나 4단계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
제가 크게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무튼 또 즐거운 소식들을 제 방송에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국회의원 한준호 TV님 또 애청자인데 한준호 TV님에서 토크 콘서트 3부에서 나왔던 이야기 짤막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하고 판교에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했던 미국의 유명 기업이 창릉 3기 신도시를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뭐 드렸는데 뭐 인천 송도라든지 그다음에 판교도 물론 인천 국제공항이 가깝긴 하지만 창릉 3기 신도시가 인천 국제공항은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창릉에 유치가 될 수 있겠다, 뭐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그에 또 이렇게 또 한준호 국회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요. 또 항공대학교가 고향 시립대학교로 해가지고 또 추진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고양시 노선이 정말 말뿐이 아닌 실천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지자체장님, 고양시장님 포함해서 시의원, 도의원님들께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셔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런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 있던 고양시에 있는 철도망 그리고 또 도로 구축 같은 것들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듯하고요. 또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이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용산 3종 구간에 대해서 또 제가 이제 민원에 대해서 또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애청자분들과 그 다음에 고향 시민들과 더 나아가서 또 삼성벨트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제가 내일은 방송을 쉴 듯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